보면 이동영 선생님이 기증한 마인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문서라든지 생활유물들을 전시한 기증특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영 선생님이 이제 비롯해서 그 선조인 이만기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진성이시기 때문에 일부를 태계 후손으로 태어나다, 2부를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다, 3부는 초산부 사람들의 마인산을 봤다, 4부는 안동 오인말로 낙향하다, 이러한 주제를 갖고 그 마인산의 주인공인 이만기공의 그 일생을 재조명해 보는 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가서 가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성씨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진성이 씨입니다. 거기에다가 태계 15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거든요. 일부에서는 태계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이 그 초산댁이라고 해서 그 초산댁의 사랑채를 저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에 들어가 보시면 그 글귀가 4개가 있는데 그 글귀가 태계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논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벽에다 걸어놓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면도 볼 수가 있고요. 태계 선생 문집인데 표지에 보면 그러니까 태계 선조 유고.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는 선생이라고 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표지에도 태계 선조 유고 이렇게 불렸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항상 태계 선생이 강조했던 언행록을 펼쳐보면서 태계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 해서 저희가 사랑방에 그 내용을 담아봤고요. 여기 마인산의 주인공인 이만기공이 15세가 됐을 때 부모님으로 다 여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거 공무에 그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1852년에 과거에 급제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이번 전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봤던 책이라든지 고광담자라고 하는 성적표, 과거 답안지, 그리고 최종 합격에서 받았던 홍패, 그리고 오사 등이 있는데 어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색깔이 잘 남아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기증받은 거나 구입한 유물들을 보면 대개 먼지라든지 구기꾸기 돼서 별로 어사의 그 맛이 없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보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원색이 잘 살아있어서 이렇게 어사를 전시하게 됐는데 이게 어사만 잘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어사를 잘 남아있게 했던 것이 어사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사를 귀중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노력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서 처음으로 받았던 게 승무원 부정제라고 하는 구품직입니다. 녹봉을 받았던 녹패, 그리고 간직생에 나와서 받았던 교지 등을 전시가 되어 있고요. 3부는 초산부 사람들의 마인산을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마인산을 설계하기 위한 전시입니다. 이만기공 같은 경우 이제 초산부사로 정치를 잘해서 주변 고을에서까지도 성덕비를 세웠다고 그러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인산이라는 어떤 유물들은 남아있는데 관련된 유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초산부사 임명장도 남아있고요. 초산부사의 그 인수인계 문서인 해유문서도 있고 이런 마인산을 받게 된 경위를 적은 초산실기도 있습니다. 초산실기의 내용을 보면 한양에서 초산까지가 1320리거든요. 그래서 16일 걸렸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80리 정도를 걸었던 내용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있고 저희가 이번 전시를 하면서 마인산만 보여주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마인산을 금지하면서 나타난 게 만인병입니다. 그래서 만인의 이름을 새긴 병풍, 만인산도 만인병풍도 저희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와 또 유사한 휴대하기 좋은 만인수첩도 같이 전시를 해서 마인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마인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상적인 전시라면 아랫면밖에 볼 수가 없어서 참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별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끔 마인산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보실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마인산에 보시면 초산부 사람들은 2,092명 자수로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왕기공이 초산부사를 그만두고 한양으로 내려올 때 썼다고 하는 말안장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890년 이후로 가면 굉장히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산부사였던 임왕기공도 이제 정치에 해이를 느껴서 이제 말년에 만수당이라는 당호를 걸고 안동 의인마을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문서들이 호구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호적동봉과 같은 내용인데요. 의인마을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그 근처인 신안마을로 내려갔던 기록도 있어서 그 집에 보면 신안구려라고 하는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안동 의인마을과 신안마을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이동영상의 어머니 유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에 위치할 그 2층 장인데요. 그 2층 장에 대한 게 굉장히 그 어머니의 어떤 분신격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그 유물을 기증받으러 갔을 때 굉장히 눈물을 글썽이는 걸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마지막 장에는 2층 장을 했던 이유가, 저희 박물관에 가시면 그 유물들이 잘 보관되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박물관에 나와서 잘 활용되고 전시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서 안동 의인마을 사진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고향이라든지 이런 유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